여러분,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사실 욕심상은 매주야. 매주 제가 책한권 읽은 다음에 그 책과 관련되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 되게 많은 칼을 갈고 만든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부끄 살롱. 무슨 의미가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구만. 자, 부끄부끄 살롱의 시작은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나중에 나는 상담센터를 만들 거다. 그 상담센터는 1층은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는 그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부생들 중에서 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좀 지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알바로 써가지고 막 같이 와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라고 하고 혼자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바리스타 알바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약간 좀 심리 상담을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2층을 추천해줘. 그러면 2층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면 2층에는 상담 센터가 있어. 그 상담센터에서 이제 형아쌤이 딱 있는 거지. 네, 오셨군요. 어떤 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3층은 교육실이에요. 여러 수련생들과 교육생들이 와가지고 심리극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교육실이 3층. 그리고 4층이 중요해. 교육생들. 그리고 늦은 밤그 상담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4층은 숙박업소야. 그래가지고 막좀잘수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에서 막그 자면서 쉬면서 교육생들도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4층짜리 건물을 떠올렸었거든요. 그 4층짜리 건물의 이름이 부끄부끄 상담센터였어요. 맨 처음에는 좀 부끄부끄한 나의 마음 좀 소소하게 가볍게 1층에서 얘기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굵어질수록 그 층층이 올라오세요라는 뜻이었는데, 이 부끄부끄가 의미가 부끄 BOK, 부크부크도 되잖아요. 그래서 책과 함께 하는, 책이 쫙 깔려있는 도서 카페 같은 느낌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반지심리 연구소의 대표가 되었고, 부크부크 상담센터는 그렇게 그냥 그 이미지 발상으로만 남게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다시 좀 재활용해가지고 할수 있을까? 아, 그 상담사들 모여있는 그 단톡방들 보면은요, 언제나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이, 이런 내담자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 알려주세요. 이런 상담사한테 추천할 만한 책 알려주세요. 라는 그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아, 이 질문 계속 나오네? 하고 있었는데, 저도 발상 전환이 팍 갑자기 된 거지. 잠깐? 그러면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걸 컨텐츠화 하면은 그게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아, 책을 추천하는 컨텐츠를 해야겠다. 이런 특징의 내담자한테 추천해줄 책, 이런 상담사한테 추천해줄 책, 이런 청소년한테, 학부모한테 추천할 책들 등등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책을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재밌겠다. 제목은 뭘로 할까? 이미 정해진 게 있네. 북구북구. 책과 관련된 컨텐츠니까 북구북구다. 책 읽기 모임 컨셉에 컨텐츠, 부끄부끄 살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조금 더잘 돌아가면은요, 실제로 부끄부끄 살롱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모임 혹은 그 비대면 줌 모임 이런 걸 해서, 막그 책으로 스터디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책 스터디를 부끄부끄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가지의 이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책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면 저도 좀 의무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저에게도 좋고, 그리고 이걸로 부끄부끄 살롱을 오프라인으로까지 만들면은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창출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면은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커. 책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인데 심리학 컨텐츠이기 때문에 심리랑 연결되어 있는 책을 쓴 출판사들이 내 채널을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책 광고가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 부끄부끄 살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끄부끄 살롱에 유료 광고 포함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 뭐야 광고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응원과 환호와 축하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아무리 광고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책 너무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만 안 할 거예요. 애당초에 광고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리뷰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깔고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이 책은 어떤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반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하는 것 등등을 형아쌤스럽게 하지만 진솔하게 얘기해 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편집자님이 지금 편집을 매우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감사해요.